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페이지 언어와 구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언어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통상 쓰는 말, 구음은 또 뭘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진은 어떤 점이어야 할까? 어떤 점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공동 번역한 부분을 제가 책에다 좀 실었어요. 언어와 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옛날에는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썼대요. 인류가 창조되었는지, 뭐 자연 진화를 했는지 할수 없지만 그 소집단이잖아요. 근데 인류가 생기기 이전부터 다양한 유인원들이 뭐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언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었죠.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화 바벨탑을 짓자 이런 거거든요. 이래야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요,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벽돌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태양빛 때문에 그게요 돌처럼 단단해진답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죠?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인간은 참 묘한 존재예요. 뭉쳐서 국가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국가 안에 지역만 나눠줘도 지역에 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존재긴 합니다.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이러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말을 썼겠다는 겁니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은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게요, 언어가 같다는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한국말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다는 것은 생각하는 추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어를 배울 때 외부에 계시는 어머니, 가까운 어머니, 아버지, 가족,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 전공 분야 이렇게 말을 배우잖아요. 전공 분야의 말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 분야의 말을 안다는 것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박식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32페이지 제일 첫 장의 첫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힘에 대한 야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언어로 사유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언어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전달, 그죠? 전달 설명 수단으로 특권을 누려온 말입니다. 이거 다 아신다, 그죠?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고 흙 대신 역청을 써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사방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라 결집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은 조리 있는 표현 그 자체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과 같은 단어에 다 같은 집단의 정신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대
국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의 이름을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민족이야, 단일민족이야,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언어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뭐 언어는 민족의 혼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언어를 지키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한글학자들이 노력하시고 또 고문당하시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언어는, 또 하나의 언어는 구음입니다. 입구자 소리 음자 써서요. 구음의 사전적 의미는 구강으로만 기류를 통해 통하게 하여 내는 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이란 넓은 의미로는 울음소리나 비명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당사자가 몹쓸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 소리를 지르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어와 구음. 대단히 전달이나 조리 있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런 생각들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은 말, 여러분 통상 쓰는 언어라고 하고 비명이거나 울거나 무슨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음의 특징은 단말마저 비명 한 소절에 그 상황 전체의 분위기를 깨뚫게 해주는 전달력이 있으며 누구나 바로 해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묘하죠? 비명을 꽉 지르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언어와는 설명이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이 꽉 고함 지르는데 그 고함 하나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런 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사진으로 대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진을 두고 영상 언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영상 언어. 이때의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를 지칭할까요? 아니면 구음을 가리킬까요? 언어를 가리키면 저널이나 공적 다큐멘터리 성향이 강한 사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달하거나 남을 설득하거나 이런 유형의 글이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죠. 구음을 가리키면 예술이나 사적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언어는 공적 다큐멘터리에 강하고 사적 다큐멘터리는 구음에 강하다. 그러니까 구음의 역할이 강렬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상에 썼던 소설, 날개 같은 것을 사적 소설이라고 그러죠. 대단히 개인적인 얘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단히 개인적인 다큐멘터리지만 그 다큐멘터리가 인류 전체이거나 한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쪽을 가리키든지 둘 다 완전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이것이 사진 이미지가 가진 숙명입니다. 인간이요. 이미지로 사유한 게 1억 5천만 년쯤 된대요. 1억 5천만 인간 이전에부터 이미지로 뭔가를 파악을 했다고 하는 진화학자들이 있어요. 언어는 한 20만 년 정도 좀 된답니다.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로 뭐 어떻게 전달하고 하는 게 언어적 사진이나 구음적 사진 모두 전제를 필요로 한다. 말 그대로 제목이나 작가 노트를 통해 작가의 의도 전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목이나 작가 노트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 즉 전제를 드러내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어요. 많은 작가들이 보면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어요. 그런데 작가 노트를 정말 못 써요. 내가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작업을 하고 있어? 이 작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 그 철학적 배경은 뭐야?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너무나 좋은 작품에 너무나 유치원생 같은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만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와, 저 사람 생각이 이렇게 유치하냐? 이런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바람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목이나 작가 노트의 첨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진 한 장으로 승부하라. 사진으로 말하라. 그런데요. 사진으로 말하는 것은 약간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작가가 뭐나 사진 열심히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진을 부단히 발표하고 사진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현해내라 이런 뜻이지. 한 장의 사진이거나 어떤 사진이 자신의 정신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좋은 사진은 언어적 요소와 구음적 요소 모두를 겸비합니다. 정말 재밌죠? 언어적 요소와 구음적 요소를 모두 겸비한다. 이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모두 겸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즉 제목이나 캡션 또는 작가 노트가 없이도 누구나 알거나 느끼게 하는 사진이 바로 역할을 다한 명작이 되겠지요. 그죠?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요즘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부산의 신문에 한 달에 두번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문 전면. 여러분, 신문이 좀 크잖아요. 신문 탁 펼치면 한 전면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부산의, 부산 사람이 딱 보면, 이거 마린시티네? 광안대교네? 다 알죠.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부산의 마린시티, 마철루를 찍은 사진이에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합천 해인사에 비 오는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빨리 했다, 그죠? 그러니까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비가 탁탁탁탁 멈춰 있어요. 마치 유리창을 건너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찍을 수 있냐 할때 사진적 카메라를 다루는 소양이 필요한 거죠. 그죠? 아, 나 어떻게 찍고 싶어? 작가 의도가 있을 때 카메라를 조작해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더불어 조리개도 좀 좋아야 되겠어?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 ISO를 높여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이제 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먼저예요. 이제 스님께서 이제 여행 가시다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저기 옷걸음을 다듬고 있어요. 당신은 모르시는 거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걸 찍고, 그래서 옷걸음을 다루고 있는 걸 찍고 반듯 앉아 찍었어요. 그쵸? 아니, 제 양모의 사진을 찍고 있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스님께서 참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저 안에 구경 가셨다가 나올 때 제가 따라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때 찍어야지. 그리고 돌아 나오실 때 사진을 찍었어요. 이큰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이 기와 또 돌아오신 스님의 모습, 이세 카트 찍었는데 마지막 세 카트 찍힌 거예요. 이 옷걸음이 바람에 날리고 발끝이 들려 있는 요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두 카트 찍었는데 옷걸음이 안 날리는 거예요. 세 카트 딱 찍을 때 바람이 훅 불어서 옷걸음이 날렸어요. 아, 이거 운동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그 전시할 때쓴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런 사진은 되게 이 언어적으로 또는 구음적으로 확 와닿죠. 언어나 구음적으로.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죠? 스님의 발자국, 옷걸음, 얼굴 표정 일체가 아주 근사하게 보기 좋잖아요. 다 마치 세팅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스냅입니다. 그죠? 스냅 사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지력이 좀 필요해요. 아,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셔터를 눌러야 되겠다. 그러면 바람이 좀 불어주면 좋겠다. 스님 발끝을 잘 보고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동시에 매칭이 돼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탁 보는 순간에 삐리 꼽히도록. 사진 좋네. 이렇게. 그죠? 아, 사진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3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여러분의 사진은 언어입니까? 구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마지막에. 언어입니까? 구음입니까? 그죠?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언어적 사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구음적 사진에 강한 사람. 감성적인 데 강한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의외로 이성적인 사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섞어서 하나의 화면을 드러내는. 그죠? 언어와 구음을 섞어서 하나의 화면에 드러내는.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팍! 느낍니다. 좋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대단히 이성적인 사진은 논리가 필요하죠.
그죠? 이 사진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이제 현대 사진들 많아요. 현대 사진들 보면 뭐 이상한 거 찍어놓고 그 설명이 구구절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 배경이 없이 이해하기 힘든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성적이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적이면서 논리가 있는 그런 사진에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늘은 언어와 구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진은 하나의 이미지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이게 텍스트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텍스트의 신이일까, 이미지의 완성일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